안녕하세요. 노할람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민의당이 개조한 유세 차량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에서는 선대위원장 1명과 운전기사 1명 총 2명이 사망하였고, 원주에서도 운전기사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개조한 차량 제작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한 국민의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이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정당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사업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서는 정당과 같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업 목적하에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경우에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선거운동원을 채용하거나 의원실의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국민의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법인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라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이번 선거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가 처벌 대상 제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국민의당의 종사자여야만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선 종사자를 화면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거나 수차례 도급관계 있을 때 각 단계의 근로자이거나 노무 제공자여야 합니다. 우선 선대위원장 A씨의 경우 언론에 의하면 자원봉사에 가까운 형태로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종사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A씨의 경우에는 정확한 계약 내용은 수사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단순한 자원봉사인 경우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기사 B씨는 국민의당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며 버스 임대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버스 임대업체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차량 개조업체인 경우에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과 같이 국민의당이 차량 개조와 버스 임대업체를 통한 인력 공급을 별개의 계약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버스 임대업체는 국민의당으로부터 차량 운행을 도급받은 업체이고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임대업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버스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는 국민의당의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당이 개조된 버스 제공 및 운전기사의 운전 업무 제공을 모두 차량 제작업체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의 운전 업무 제공과 관련하여 비록 차량 제작업체가 중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다시 차량 제작업체가 국민의당과 운전기사의 운전 업무 제공과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국민의당의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경우와 다른 점은 차량 제작업체 역시 운전기사의 운전 업무 제공과 관련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가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차량 제작업체 종사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버스 제작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기사 B씨가 국민의당 종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게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유세 차량이 국민의당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서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해당 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국민의당에게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국민의당이 부담하게 될 수 있고요. 다만 LED 및 발전기를 버스 설치해서 국민의당에게 제공한 주체는 차량 제작업체이고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물건을 제공한 수급업체는 그 물건의 하자를 담보할 담보 책임 역시 부담하기 때문에 차량 제작업체에서 국민의당 측에 발전기 설치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담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차량 제작업체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차량 제작업체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세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누가 했는가가 차량 제작업체와 국민의당 간의 계약의 내용 그리고 유세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경영 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영 책임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국민의당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하였다면 그가 경영 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러한 담당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당대표가 경영 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된다면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한 선대위원장 A씨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할 때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공중교통수단이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세 차량은 중대시민재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국민의당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